안녕하세요. 즐거운 뜨개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은 꽃가방을 뜨는 방법을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 영상을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링크를 따라가셔서 첫 번째 영상을 보신 후에 계속해서 이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5단 시작합니다. 먼저 사슬 2개 떠주시고요. 여기 같은 자리에 미완성 한길긴뜨기 2코 떠주세요. 그러면 꽃잎 한 장이 완성되었죠? 이 상태로 다음 꽃잎 들어가겠습니다. 실 감아서 한길긴뜨기 위에 다음 꽃잎 떠주세요. 미완성 한길긴뜨기 3코가 되겠죠? 네, 이렇게 했으면 꽃잎 두 장이 완성인데요. 이번에는 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닫겠습니다. 실 감아서 모두 빼주시고 사슬 한 코 떠주세요. 꽃잎을 닫았어요. 첫 번째 꽃잎은 나중에 떠주겠습니다. 이제 사슬 두 개 떠주시고 실 감아서 꽃의 중심에 미완성 한길긴뜨기 두 코 떠주셨다면 실 감아서 빼주시고 네, 이렇게 꽃잎 3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실 감아서 꽃잎 위에 여기 보세요. 꽃잎 위에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하나 또다시 실 감아서 꽃잎 위에 한길긴뜨기 한 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복되는 패턴인 두 번째 세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3단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첫 번째 세트는 꽃잎이 아직 한 장이 모자라요. 거기는 돌아와서 채워주겠고요. 두 번째 세트 사슬 3개로 시작합니다. 실 감아서 첫 번째 사슬에 미완성 한길긴뜨기 두 코 이 상태로 다음 꽃잎 들어갑니다. 이제 다음 꽃잎은 여기 한길긴뜨기 위에 떠주시면 돼요. 여기에 꽃잎 한 장, 미완성 한길긴뜨기 3코가 되겠죠? 네, 두 번째 꽃잎 떴고요. 세 번째 꽃잎은 역시 다음 한길긴뜨기 위에 떠주겠습니다. 미완성 한길긴뜨기 3코 또 떠주세요. 네, 이렇게 3코를 떠주셨다면 이제 코바늘에 총 9코가 걸려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잘 뜨신 겁니다. 9코 걸렸을 때 실 감아서 모두 빼주세요. 사슬 1코로 닫아주세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꽃잎 사슬 2개 떠주시고 꽃 중심에 미완성 한길긴뜨기 2코 실 감아서 모두 빼주세요. 꽃잎 4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한길긴뜨기는 여기 보이는 다음 꽃잎 위에 한길긴뜨기 사슬 1코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다음 꽃잎 위에 떠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세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꽃잎과 한길긴뜨기 2개로 반복되는 패턴을 한 바퀴 쭉 떠서 돌아와 주세요. 마지막 한길 긴뜨기까지 뜨셨다면 이제 처음 시작했던 세트에서 1번 꽃잎 빠진 거 있죠? 그걸 떠주겠는데요. 실 감아서 중심에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한 코 실 감아서 역시 중심에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한 코 마지막으로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한 코 이렇게 세 코를 뜨셨다면 실 감아서 모두 빼주세요. 네, 이 방법으로 꽃잎 4개를 모두 완성했습니다. 이제 6단을 시작합니다. 사슬 4코 떠주시고요. 바로 꽃잎 들어가겠는데요. 실 감아서 꽃의 중심에 꽃잎 2장 떠주면 됩니다.
4단에서 떴던 것과 동일한 방법인데요. 네, 시작 부분이 좀 다릅니다. 샷을 4코로 시작해서 바로 꽃의 중심에 꽃잎 한 장 떠주세요. 미완성 한길 긴뜨기 3코죠? 네, 실 감아서 모두 빼주시고 샷을 2코로 띄워주시고 이어서 마지막 꽃잎 떠주세요. 역시 꽃의 중심에 미완성 한길 긴뜨기 3코 떠주시면 됩니다. 3코 뜨신 후에 실 감아서 빼주시고 샷을 1코 떠주시고요. 한길 긴뜨기를 떠주세요. 한길 긴뜨기 위에 한길 긴뜨기 1코, 샷을 하나, 한길 긴뜨기 다음 한길 긴뜨기 위에 떠주세요. 네, 이것의 반복입니다. 이어서 샷을 1코 꽃잎을 꽃잎의 중심 부분에 미완성 한길 긴뜨기 3코 떠주시고 실 감아서 모두 빼주시고 샷을 2코 떠주세요. 마지막 꽃잎 뜹니다. 꽃의 중심에 미완성 한길 긴뜨기 3코 실 감아서 모두 빼주시고 샷을 1코 떠주시고 한길 긴뜨기는 한길 긴뜨기 위에 샷을 1코 한길 긴뜨기 위에 한길 긴뜨기 1코. 네, 이렇게 해서 세트가 완성되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한 바퀴 삥 둘러와 주세요. 한 바퀴 다 돌아왔으면 일단 한길 긴뜨기 한 코만 뜨시고요. 샷을 하나 뜨시고 여기 처음에 떴던 샷을 4개 중에서 세 번째 샷을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이러면 6단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빼뜨기를 2코 떠서 자리 이동을 해주세요. 네, 꽃잎 위로 올라갔는데요.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샷을 4코 떠주시고요. 다음 꽃잎 위에 한길 긴뜨기 1코. 이제 첫 번째 꽃잎 들어갑니다. 샷을 3코. 첫 번째 샷을 위에 미완성 한길 긴뜨기 2코. 다음 꽃잎 들어갑니다. 한길 긴뜨기 위에 두 번째 꽃잎 떠주세요. 이어서 두 번째 한길 긴뜨기 위에 세 번째 꽃잎을 떠주세요. 이렇게 아홉 코가 코바늘에 모여 있을 때 실 감아서 아홉 코 모두로 빼주세요. 샷을 한 코 떠주시고요. 네 번째 꽃잎 뜨겠습니다. 샷을 두 코, 미완성 한길 긴뜨기 두 코를 꽃의 중심에 실 감아서 모두 빼주세요. 이제 한길 긴뜨기를 꽃잎 위에 한 코, 샷을 한 코, 다음 꽃잎 위에 한길 긴뜨기 한 코. 네,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한번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3단부터 6단까지 4단으로 구성된 세트를 반복해서 가방의 원하는 높이가 될 때까지 쭉 떠서 올라가 주세요. 방금 빼뜨기로 자리 이동해서 3단의 패턴을 반복한 거 보셨죠? 네,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위치를 바로 잡아주면 됩니다. 이제 3단부터 6단까지 패턴을 쭉 반복해서 원하는 높이까지 떠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3번의 패턴을 반복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가방 너비 22cm에 꽃무늬 패턴을 20cm까지 떠서 돌아왔어요.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크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한길 긴뜨기로 역시 2단 떠서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마무리 시작하겠습니다. 샷을 3코 떠주시고요. 이게 첫 번째 한길 긴뜨기입니다. 다음 공간에
한길 긴뜨기 한 코. 꽃잎 위에 한길 긴뜨기 한 코. 꽃잎과 꽃잎 사이에 한길 긴뜨기 한 코. 또다시 꽃잎 위에 한길 긴뜨기 한 코. 이어서 다음 공간에 한길 긴뜨기 한 코. 한길 긴뜨기 위에 한길 긴뜨기 한 코. 다음 공간에 한길 긴뜨기 한 코. 한길 긴뜨기 위에 한길 긴뜨기 한 코. 네, 이렇게 코마다 한길 긴뜨기를 떠주시면 되는데요. 한길 긴뜨기 위에는 한길 긴뜨기, 사슬 부분에는 한길 긴뜨기 떠주시고요. 꽃잎과 꽃잎 사이에는 한길 긴뜨기를 한 코만 떠줍니다. 이렇게 되면 세트마다 총 8코의 한길 긴뜨기를 뜨게 됩니다. 이어서 다음 공간에 한길 긴뜨기 한 코, 꽃잎 위에 한길 긴뜨기 한 코, 꽃잎과 꽃잎 사이에 한길 긴뜨기 한 코, 꽃잎 위에 한길 긴뜨기 한 코. 다음 공간에 한길 긴뜨기 한 코, 한길 긴뜨기 위에 한길 긴뜨기 한 코. 다음 공간에 한길 긴뜨기 한 코, 한길 긴뜨기 위에 한길 긴뜨기 한 코. 이렇게 세트마다 한길 긴뜨기 8코씩 떠서 한 바퀴 삥 둘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바퀴 다 돌았으면 이제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두 번째 마무리 단도 역시 한길 긴뜨기를 뜨겠는데요. 사슬 3코 떠주시고 이제 각 코마다 한길 긴뜨기 한 코씩 떠서 한 바퀴 삥 둘러서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네, 코마다 한길 긴뜨기 한 코씩 떠서 돌아와 주세요. 네, 한길 긴뜨기 한 코씩 다 떠서 한 바퀴 돌아와 주셨으면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마지막 단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빼뜨기로 한 코씩 쭉 떠서 한 바퀴 돌겠습니다. 네, 한 코에 빼뜨기 한 코씩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빼뜨기로 한 코씩 떠주시면 가방 마무리가 더 튼튼하게 되겠죠? 한 바퀴 다 돌아오셨다면 마지막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고 여기에서 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실 잘라서 가방의 안쪽 부분에 돗바늘을 이용해서 꼬리실을 감추어 주세요. 네, 가방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스트랩을 사용하실 거면 이렇게 D링을 양쪽에 달아주셔서 구입하신 스트랩을 달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의 경우는 스트랩이 따로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가볍고 예쁜 더블 사슬 뜨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더블 사슬인데요. 얇으면서도 튼튼해서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스트랩이거든요. 네, 요거 뜨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실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뜨시고자 하는 스트랩 길이의 3배 정도의 여분의 실을 한쪽으로 준비해 주세요. 네, 3배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1m의 스트랩을 뜨실 거라면 3m를 한쪽으로 빼주세요. 그리고 아래쪽 부분에 여분의 실을 두고 시작코를 떠주세요. 네, 이제 더블 사슬을 떠보겠습니다. 여분의 실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코바늘 위로 넘겨주세요. 네, 이런 방법으로 넘겨주시고 실 감아서 한 코 떠주세요. 또다시 여분의 실을 왼손으로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코바늘 위로 넘겨주세요. 두 코가 위에 보일 때 실 감아서 한 코 떠주세요.
또다시 여분의 실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코바늘 위로 넘겨주시고 사슬을 한코 떠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실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코바늘 위로 걸치신 후에 사슬을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두코 사슬뜨기가 되는데요. 일반 사슬뜨기보다 예쁘고 튼튼하면서 아주 쉽고 빠르게 뜰 수 있는 더블 사슬뜨기입니다. 이 뜨기로 원하시는 길이가 될 때까지 스트랩을 준비해 주세요. 네, 원하는 길이까지 뜨셨다면 이제 매듭을 지어 주시고요. 실을 잘라서 묶어 주시고 이제 가방에 꿰매어 주시면 됩니다. 네, 꼬리실을 잘라서 돗바늘에 연결한 후 가방에 꿰매어 주세요. 원하시는 위치에 마커로 표시해 주시고 돗바늘에 꼬리실을 꿰어서 이제 가방 끈을 달아주겠습니다. 네, 가방이 완성되었습니다. 가벼운 스트랩을 달아주었고요. 저는 이너백을 넣어서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가방의 마무리는 저의 경우는 한길 긴뜨기와 빼뜨기로 마무리한 디자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디자인의 경우는 크래프티치로 마무리했습니다. 어떤 방식을 응용하셔도 무관하고요. 여러분들께서 더 마음에 드시는 스티치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방 끈의 경우는 첫 번째 샘플은 더블 사슬로 떠서 마무리를 해보았고요. 요 두 번째 샘플의 경우는 새우뜨기로 스트랩을 떠서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더 마음에 드시는 디자인으로 하면 되고, 그리고 스트랩의 길이 경우는 필요하신 만큼 떠주시면 되는데, 요 디자인은 1m 10cm로 떠서 달아주었습니다. 새우뜨기 뜨는 방법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 링크를 참조하셔서 새우뜨기 뜨는 방법을 배우신 후에 적절한 길이로 스트랩을 떠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샘플 마무리 방법인 크랩 스티치는 요전에 떴던 가방들의 마무리와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전에 배우셨던 가방들의 크랩 스티치 마무리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